자, 여러분, 인터넷에 보면 불지 않는 잡채의 레시피가 많죠. 그런데 하루 동안 두고 진짜 부는지 안 부는지는 잘 안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세 가지 방법으로 만들어보고 하루 뒤에 어떻게 되는지 실험해보았습니다. 자, 대표적인 세 가지 방법으로는 첫 번째, 불리지 않고 삶은 뒤에 양념에 묻히는 방법, 두 번째로 불리지 않고 삶은 뒤에 양념에 볶아주는 방법, 세 번째로 면을 불린 후에 양념에 졸여주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면을 삶을 때는 7분간 삶아주었고요. 불릴 때는 차가운 물로 2시간 동안 불려주었습니다. 자, 양념은 3숟가락씩 똑같이 넣어주었고요. 마지막에는 면이 서로 붙지 않도록 참기름을 둘러주었습니다. 자, 일단 만들고 바로 먹었을 때 맛이 어떤지 한번 실험해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방법은 삶은 뒤 무친 당면입니다. 자, 이거 먹었을 때 되게 생당면 먹는 것 같아요. 되게 탱글탱글한데 속까지 간은 안 배었고요. 겉으로 좀 돕니다. 이게 맛이 겉돌아서 간이 되게 세게 느껴져요. 자, 두 번째로 이거 삶고 볶은 당면입니다. 일단 당면은 탱글탱글하긴 한데 훨씬 더 좀 쫀득한 느낌이에요. 쫀득한 느낌이고 간도 속까지 잘 배었습니다. 한번 볶아서 그런지 풍미가 되게 좋고요. 그래서 간이 세다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요거 맛있는데요. 자, 세 번째로 요거는 불리고 바로 졸인 당면입니다. 이거는 요리한 지 한 2-3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떡이 지네요. 전분이 충분히 빠지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는 간이 속까지는 잘 뱄어요. 간이 잘 뱄는데 풍미가 조금 두 번째 것보다 약하고요. 그리고 식감이 별로 좋진 않습니다. 세 개 중에서는 제일 별로네요. 또 하룻밤 지나면 맛이 어떻게 변했을지 모르니까요. 이대로 보관해 둔 다음에 저희 내일 아침에 와서 다시 먹어보겠습니다. 자, 하루가 지나고 이렇게 변했습니다. 제가 하나씩 먹어보면서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로 삶고 무친 당면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불진 않았어요. 아직은 끊어지지 않고 이렇게 살짝 탱탱함이 살아있고요. 이거 다시 데우면 먹기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만든 당일은 조금 겉도는 느낌이 있었는데 하루 지나니까 좀 맛이 또 괜찮아지네요. 자, 두 번째로 볶고 삶은 당면입니다. 자, 이게 제일 덜 불었습니다. 딱 봐도 다른 것들보다 통통하지가 않아요. 자, 이렇게 아직도 탱글탱글함을 유지하고 있고요. 자, 이 방법이 만든 뒤에도 제일 맛있고 하루 뒤에도 제일 맛있네요. 자, 마지막으로 불리고 졸인 당면입니다. 이거 딱 봐도 조금 별로입니다. 자, 면이 너무 불어서 이렇게 살짝만 힘을 줘도 탱탱하지가 못하고 뚝뚝 끊어져요. 자, 이렇게 불리고 졸인 거는요, 요리하고 바로 뒤에도 좀 별로고요. 다음날 먹어도 제일 별로네요. 자, 볶는 방법이 바로 먹든 다음날 먹든 가장 맛있었는데요. 네, 이렇게 만들면 문제점이 하나 있죠. 바로 느끼하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요 느끼함을 좀 잡아줄 특별한 비법이 하나 있거든요. 제가 곧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잡채 양념장은 미리 이렇게 한번 만들어 두세요. 자, 진간장 종이컵 1컵, 자, 그 다음 흑설탕 3분의 2컵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흑설탕 사용하셔야지 색도 예쁘게 나고 풍미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다진 마늘 한 숟가락. 자, 이렇게 양념을 만들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간하실 때 간장 넣었다가 설탕 넣었다가 하다 보면 간이 너무 짜지거나 달아져요. 그래서 꼭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 이거는 한번 끓여 주셔야 됩니다. 자, 이거를 한번 파르르 끓여 주셔야지 설탕도 녹고요. 요 마늘들이 익어서 좀 덜 쉬어요. 자, 이렇게 팔팔 끓기 시작하면 불 꺼 주세요. 자, 다음 부재료들 손질해 줄게요. 먼저 건표고 한 줌입니다. 자, 건표고 한 줌에 물 한 컵 넣어 주시고요. 자, 오늘 이 건표고 물이 오늘 비법 재료거든요. 버리지 말고 꼭 남겨 두세요. 자, 다음 양파 반 개. 요 아삭한 식감이 있어야 맛있거든요. 너무 얇게 썰지 마세요. 자, 다음은 당근 반 개고요. 이건 당면 굵기로 채 썰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시금치 대신 부추를 사용해 주세요. 자, 여름 시금치는 맛과 향도 좀 적고요. 영양분도 덜 합니다. 부추는 한 입 크기로 썰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부추 사용하실 때는 소고기 말고 돼지고기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돼지고기의 차가운 성질을 부추의 따뜻한 성질이 보완해 줘서 궁합이 매우 좋습니다. 저는 담백한 안심 부위를 준비했습니다. 자, 재료 준비 끝이고요.
자, 여러분 보통 채소를 기름에 볶으시죠. 오늘 당면을 기름에 한번 볶아서 느끼한데 채소까지 기름에 볶으면 잡채가 엄청 느끼해지거든요. 그래서 기름에 볶는 대신에 표고버섯 물로 볶아줄 겁니다. 요 물로 익히면 채소의 수분도 한번 잡아주고요. 또 잡채가 훨씬 더 담백하게 됩니다. 자, 팬에 불 올려주시고 색깔이 없는 채소부터 익혀줄 거예요. 자, 먼저 양파 넣어주시고 표고버섯 물 살짝만 넣어서 소금으로 밑간해주시고요. 재료가 숨이 살짝 죽을 정도로만 볶아주세요. 양파가 살짝 숨이 죽으면 빼주시고요. 다음으로 당근 넣어줍니다. 자, 당근도 똑같이 표고버섯 물 넣어주시고 소금으로 밑간. 자, 당근도 숨이 죽을 때까지 표고버섯 물로 물 보충해주면서 계속 볶아주시면 됩니다. 자, 당근 다 익었으니까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돼지고기랑 표고버섯 같이 넣어주시고요. 이것도 소금으로 밑간해주시고 볶아줍니다. 자, 기름 없이 고기 볶으면 이렇게 밑에 눌러붙거든요. 이것도 표고버섯 물 살짝 넣어서 다 긁어내줍니다. 이게 맛있는 맛이거든요. 자, 이렇게 돼지고기 핏기가 가셨으면 이것도 따로 빼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면 삶아 줄 건데요. 물은 꼭 넉넉하게 받아주세요. 왜냐면 오늘 면 삶고 난 뒤에 헹구지 않을 거예요. 전분이 적당하게 있어야지 면이 끊어지지 않고 맛있거든요. 그런데 물을 조금 넣고 삶으면 면의 겉부분에 전분이 과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떡이 되겠죠. 그러니까 물량은 면이 충분히 잠길 정도로 넉넉하게 받아주세요. 자, 물이 팔팔 끓기 시작하면 면 넣어줍니다. 제가 5분도 삶아보고 10분도 삶아보고 했는데 딱 7분이 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7분 동안만 삶아주세요. 자, 7분이 지났으면 물을 한번 쫙 빼주시고요. 자, 센 불로 켜주시고 여기 기름 한 숟가락 둘러줍니다. 자, 여기다가 아까 삶아둔 당면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양념은 취향껏 넣어주세요. 아, 면에 양념이 골고루 묻었으면요 이제 남은 채소들 다 넣어주세요. 다음으로 부추에 숨이 죽을 때까지만 익혀주세요. 자, 부추 숨이 죽으면 불 꺼주시고 자, 참기름 살짝 그 다음에 깨 넉넉하게 뿌려주시고 그 다음에 후추 조금 넣어주세요. 잘 버무려줍니다. 자, 오늘은 보여드리려고 한 번에 다 섞어서 볶았는데요. 면과 채소를 섞어서 같이 보관하게 되면 그 채소의 수분 때문에 쉬거나 아니면 면이 금방 불거든요. 그래서 면만 볶아서 따로 채소 따로 이렇게 보관하셔서 나중에 드실 때 섞어서 살짝만 데워주시면 금방 한 것처럼 드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째 아들이었습니다.